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미국 노예제 폐지에 큰 공헌을 한 프레더릭 더글라스의 말입니다. 주장을 조금 덜하고 비난도 줄여라. 또 설득을 더하되 힐책을 줄여라. 그러면 당신의 큰 뜻이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맞아요. 내 의견을 열심히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설득해가며 서로 이해하는 소통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자리에 있다. 내게도 이롭고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노력.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부산시 중구 광덕안정한의원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 통풍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이잖아요.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통풍이란 일단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몸에서 대사를 하게 되면 네. 최종 산물로 이제 요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산이 이제 혈액 내에 남아 농도가 높아지는 고요산 혈증이 혈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혈액 및 이제 관절액 내 요산은 요산염 결정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관절의 윤활막이나 연골, 그리고 연골 하골 및 관절 주위 조직과 피하 조직에 침착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관절에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극심한 통증을 동발하는 재발성 발작을 일으키며 요산염 결정에 의한 통풍 결절이 침착되면서 관절의 변형과 불구가 발생하게 되고 관절의 이상 외에도 다양한 신장 질환 역시 일으키고 요산에 의해 콩팥에 돌이 생기는 콩팥 돌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 통풍하면 정말 극심한 고통, 통증, 그것과 더불어서 관절의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통풍은 주로 이제 엄지 발가락의 근저부 관절, 발등, 발목 관절, 발뒤꿈치 힘줄, 무릎 관절, 손등, 손목 관절, 팔꿈치 등에서 잘 발생하고 어깨 관절이나 이제 고관절 척추 같은 이런 큰 관절에서는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주로 이제 엄지 발가락 근처에 관절에 발병을 하는데 돌발적인 통증과 함께 붉게 이제 부어 오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스치기만 해도 아픈 아까 말씀해 주신 바람만 불어도 아프는 이런 증상이 있으며 온몸에서 이제 열이 나고 4, 5일이 지나면 그런 열이나 이제 아픈 증상들은 조금 해소가 되면서 피부가 검붉게 변색이 되고 표피 각질층이 벗겨지면서 관절의 기능도 완전히 정상화가 됩니다. 네. 이런 침습이 끝난 뒤에는 외견상에는 완전히 건강해 보이고 평소와는 다름이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대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제 또 발작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런 발작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6, 7년이 지나면 이제
귓볼 같은데 둥근 콩알 같은 이제 딱딱한 응어리가 생기고 이것을 자세히 보면 피부 아래에 흰 분필가루 같은 것이 굳어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통풍의 이제 시기별로 증상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으로 네. 혈청 요산 농도가 증가되어 있지만 관절염 증상이나 통풍 결절, 요산 콩팥 돌증 등의 증상은 아직 나타나 있는 상태로 고요산 혈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평생 동안 증상은 없이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콩팥 돌증이라는 건 나타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약간의 통증이라든지 뭐 요산 부족 뭐 이런 것들만 나타난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증상 자체가 크게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자각도 못할 정도? 네, 말 그대로 통증이 있다는 것이 이제 관절염 증상이라고 해서 돌발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은 이 다음 단계인 그 급성 통풍성 관절염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뭐 1단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통풍에 걸리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났을 때까지인가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초기 4~5일 정도에는 그 통풍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대개 보시면 이제 20년 정도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아. 심하면은 이제 그거보다 더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말 그대로 요산의 농도가 그냥 농도만 높을 뿐 아직 침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단계로. 최소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년,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네. 20년 정도 지속된 고요산 혈증이 지난 후 첫 번째 통풍 발작, 즉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풍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증상인 고통스러운 이제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첫 번째 발작은 보통 이제 하나의 관절에서 침범을 하게 되며 네. 전신 증상은 없는 편이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발작들은 여러 관절을 침범하게 되고 열이 동반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엄지발가락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며 그 외에도 이제 사지관절에서 침범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첫 번째 급성 통풍 발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환자가 이제 편안히 잠든 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후 일부 환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발을 디딜 때 증상이 좀 심한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시기도 합니다. 침범된 관절은 이제 수시간 이내에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면서 부어오르고 또 통증이 계속 발생하고 가벼운 발작은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지고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몇 주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 디디면 아픈 건 뭐 통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족저근막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로 제일 특징적인 증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특히 네. 발 바닥이나 뒤꿈치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것이고 오히려 조금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게 특징인데요. 네. 통풍과의 다른 점은 통풍은 조금 더 통증이 극심하고 꼭 디딜 때가 아니더라도 다이기만 해도 아프다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보자면 사실 통증이 없었을 때 한 20년 정도는 어쨌든 내재기지만 통풍을 앓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통증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뭐 두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건 거네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전조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통증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몸속에 있는 요산이 자꾸 쌓이는 결과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 이제 결정이 생기면서 그 결정이 관절에 달라붙고 그러면서 통증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단계는 무조건 통풍을 앓게 되는 단계인 건가요? 첫 번째 단계는? 그렇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의 몸 요산이란 것 자체가 완전히 나쁜 물질은 아니에요. 몸의 소량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점점 침착이 되게 되고 그 과도함이 이제 넘어서다 보면 두 번째 단계인 이제 급성기 통증이 오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세 번째 단계는 간헐기 통풍 단계로 한마디로 통풍 발작 통증은 생각보다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발작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 통풍 발작의 빈도는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분들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발작이 급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여러 관절을 침범하게 되고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만성의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급성에는 순간적으로 심하게 아파지지만 만성적으로 아픈 거는 통증 자체도 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간 아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만성 결절성 통풍 단계로 통증이 없는 간헐기를 지나 요 시기가 되면 다른 종류의 관절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통풍 결절이 형성되고 통풍 발작은 이제 고열산 혈증의 정도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첫 발작 후 이제 통풍 결절이 관찰되는 시간까지는 평균 10년 정도 걸리고 20년 후에는 거의 통풍 환자의 4분의 1에서 결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풍 결절이란 손가락이나 손, 발가락, 발목, 무릎 등에 형성된 이제 비대칭적이고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네. 귓바퀴, 귓볼 등에서 흔하게 발견됩니다. 약간 혹 같은 건가요? 네. 혹 같은 거고 만져지면 조금 딱딱하고 약간 분필 안에 보면 분필가루처럼 그럼 가루 같은 형식으로 딱딱하게 뭉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통풍 결절의 생성은 좀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자체가 통증이 적다고 하더라도 침범 부위 관절에 이제 뻣뻣함과 지속적인 통증이 종종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관절에 이제 광범위한 손상과 손발의 기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풍이 심한 환자의 경우 높은 농도의 혈중 요산으로 인해서 콩팥에 아까 말씀드린 돌이 생기는 콩팥 돌증이 생기기도 하며 그것 때문에 콩팥 산통이라고 해서 옆구리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통풍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요산 과다인 거죠? 맞습니다. 요산 결국 그 요산이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몸 내 그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결정의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 결정이 관절에 붙어서 그럼 이제 남의 물질이기 때문에 또 몸에서는 또 그것을 없어내려고 그 부분을 공격하게 돼서 염증이 발생해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게 생기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결국 요산이 과도하게 축적되기 때문에 이런 고요산 혈증이 원인인데요. 네. 요산이 많이 쌓이게 되는 원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우젓이나 맥주, 동물 내장 등 RNA와 DNA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 당연히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요산이 많이 쌓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용혈성 질환, 림프종, 백혈병, 전신성 적혈구 과다증, 횡문근 융해증 등의 질병으로 인해서 체내에 이제 요산 생성이 많아지는 경우도 고요산 네.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요산 배출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네. 일반인들의 약 40% 정도밖에 요산 배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뇨제나 또 저용량 아스피린, 에탄부톨, 피라진 아미드 등도 요산 배출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체중 증가는 이제 고요산 혈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통풍은 주로 이제 남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이유는 남성은 이제 콩팥에서 요산을 제거하는 능력이 나이가 갈수록 감소하는 데 비해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뭐 체중 증가나 뭐 아니면 뭐 퓨린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했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새우젓을 매일 먹고 이러긴 쉽지 않거든요. 그냥 인체 내에서 뭐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은 이상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생길 수도 있나요? 요산 자체는 말 그대로 그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 생기는 산물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에 생기는 과정인데 사실 서구화된 생활 습관 말고 아까 새우젓은 조금 많이 안 드실 수 있지만 네. 특히 맥주나 육류나 특히 육류 중에서도 내장 쪽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비만도 함께 오면서 네. 그런 인체 대사나 순환에 더 자꾸 침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장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한때 열풍이 불었던 뭐 곱창 같은 거에 네. 맥주를 같이 드시면 정말 말 그대로 이건 최악의 조합일 수가 있겠네요. 네, 특히 이제 맥주 당연히 안 좋고 그 맥주 안주 같은 경우들이 이제 당연히 기름지고 네. 또 이제 내장 종류나 고기 종류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음주를 하게 되면 또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통풍의 매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음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통풍 환자분들이 나는 맥주 말고는 다 괜찮다 하고 뭐 소주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의 술을 많이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맥주 말고는 영향이 전혀 없나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알코올 자체가 그 퓨린을 더 생성하기도 하고 요산을 더 생성하기도 하고 맥 종류에 상관없이 많이 생성을 하게 되고 또 배출을 또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알코올 자체는 맥주가 특히 더 심할 뿐이지 다른 알코올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어쨌든 통풍을 앓게 만드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 같은 건 따로 있진 않은 거죠. 따로 뭐 유전적으로 약간 그 대사가 이런 게 좀 그 체내 배출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들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좀 쇠약해지고 배출이 좀 잘 안 되고 여성분들은 조금 그것보다는 낫지만 그 당연히 체질적으로도 조금 더 잘 쌓이는 체질이 있고 쉽게 더 살이 찌는 체질이 있듯이 조금 더 취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럼 한방에서는 통풍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통풍은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통비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요. 통비. 네. 통증이 이제 급심하다고 하여 또 백호역절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급성 통풍성 관절염기는 주로 이제 풍혈습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관절의 통증이 극심하고 자결감, 발적, 동통 등이 뚜렷하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전신적으로 이제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땀이 나고 갈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소변이 좀 누렇고 마른 변을 보게 되면서 네. 차갑게 하면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우며 하지 쪽으로 통증이 심화됩니다. 관절 기형이 이제 나타나는 만성 관절염기는 오히려 이제 다모 비조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관절의 통증 부위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배틀의 북 모양으로 조금씩 부어 오르면서 활동이 조금 힘들고 움직임이 점점 굳어지고 또 피하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색은 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검은 편이 많고 네. 가슴 부위에 이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배뇨 시에 이제 허리가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통풍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검사를 어떻게 실시를 하나요? 네, 통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관절이나 윤활액 주위에 이제 조직을 뽑아내서 현미경을 통해 그 조직의 그 아까 말씀드린 요산 결정이 침착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요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를 이제 관절 윤활액 검사라고 하고 또 혈액을 피검사를 통해서 혈액 내 혈청의 요산 농도를 측정하여서 보통 7mg per dl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이 요산에 대한 건 건강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아마 그 피검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포함 그 나오거든요. 피검사 네,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피검사를 통해서 건강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풍에 걸리신 분들은 보통 어떤 치료를 받으시나요? 네, 통풍 치료의 목적은 일단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급성 발작의 극심한 통증을 이제 막고 특히 이제 재발을 방지하면서 합병증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데 있는데요. 네. 급성기에는 이제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정을 취하고 그 침범된 관절을 이제 고정시켜주고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시고 얼음찜질을 시행해주시는 것도 통증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통증이나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약물요법과 더불어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의 교정도 필요합니다. 네. 단계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요산 혈증 시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복용하는 약물 중에 요산을 상승시키는 게 있지 않나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금주 확실히 중요하고 더불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기존에 있는 질환들도 이제 치료에 힘쓰는 한편 되도록 저퓨린 식사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네, 1단계인 고요산 혈증 시기에 내가 통풍에 걸릴 위험이 높구나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네,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까 혈액검사를 통해서 그 고요산 혈증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미리 그 병원에서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음주를 피하셔야 한다 이렇게 이제 넌지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직 통증이 없지만 내가 그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흡수가 줄어들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사, 저퓨린 식사를 실천해 주시고 또 운동을 통해서 비만이나 이런 것들 관리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정말 통증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년 동안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냐하면 그 이상 더 쌓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고요산 혈증도 물론 단계가 있지만 그 요산 자체가 만약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자꾸 몸에 쌓여서 통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덜 쌓이게 하고 또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면 충분히 통증 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통증이 발현이 됐다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네. 통풍 발작이 이제 있을 때는 최대한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 관절 부위를 조금 내 몸보다 조금 높게 해서 하면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얼음찜니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운동과 음주를 금하시면서 인도메타신 등을 비롯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같은 경우로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운동이 있잖아요, 원장님. 네. 그 어떤 통풍 환자분은 자기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요산과다가 됐다. 그러니까 운동을 뭐 꾸준히 매일 얼마씩 이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뭐 축구를 몇 시간씩 한다거나 이래서 좀 요산이 급증했다라고 하시기도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있는데 이게 운동을 극심하게 안 하던 운동을 격렬하게 하면 요 횡문근이라고 요 허벅지 쪽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근육, 왜냐면 몸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이제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단백질의 분해에 산물로 이제 질소가 있는데 그런 질소 때문에 순간적으로 요산이 쌓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단백질 보조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보조제 같은 건 당연히 어느 정도 안정이 검증되어 있지만 너무 그걸로만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게 될 경우 그것도 화합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쌓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이렇게 어쨌든 운동으로 인해서 조금 요인이 됐을 경우에는 아예 운동을 안 하셔야 되나요? 네. 초기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막 운동 그 관절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사실 운동을 하실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말 그대로 격렬한 운동 자체가 단백질 쪽을 더 간혹 분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성계는 말 그대로 움직이실수록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운동은 가벼운 뭐 약간의 순환을 도와주는 정도의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급성 발작 같은 게 멎게 되면 그런 관리를 뭐 그렇게 좀 긴장의 끈을 놔둬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급성 발작기가 지나가면 이제 간헐기가 오는데요. 그 기간이 이제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 잠복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이제 예방을 중시하는데요. 말 그대로 통증 자체의 발작이 다시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소량 이제 코리친이라는 약물을 통해서 그 통증 발작을 예방을 하고 3에서 이제 6개월간의 예방 사용에 중단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중단을 하게 될 경우 또 다시 갑작스럽게 통증 발작이 악화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조직 내에 쌓인 요산 결정을 없애주는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요산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네. 저퓨린 식사를 충분히 실천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만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만성화됐기 때문에 항고요산 혈증 약물들을 이용해서 고요산 혈증을 조절을 하면서 요산이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요산 네. 농도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적인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약물 요법으로 그 통증을 완화시키고 최대한 그 요산이 원인이기 때문에 요산을 쌓이지 않게 그 요산 배출을 조금 유도하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요산 생성을 조금 억제하는 약물 그리고 그 통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리친 같은 약물을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염증 생성을 이제 그 막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염증이 안 발생하기 때문에 그 통증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원인, 요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드시는 것은 항상 전문가와 항상 상의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통풍이라는 것에 어쨌든 중요한 요인인 요산이 뭐 예를 들어서 인체의 어떤 장기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주면 뭐 좀 요산 생성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쌓이면 배출시키고 쌓이는 걸 억제하고 이런 관리를 해주는 치료법이나 아니면 관리법인 거네요? 그렇죠. 결국 그 쌓이고 배출, 그러니까 쌓이는 것 의미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그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순환을 도와주는 신장 기능을 이런 게 강화시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신장 기능 자체를 강화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강화한다는 의미로 음식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출 자체는 그 약물을 통해서 어떻게 그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을 최대한 줄여서 쌓이는 양을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출을 좀 도와주는 거지 말하자면 사실 통풍은 실제적인 뭐 완치 치료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완치 치료법은 없지만 사실 그 관리를 통해서 당연히 그 약물요법을 통해 관리를 하고 본인도 이제 음식 조절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그냥 고요산 혈증 단계에서 멈추고 통풍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활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퓨린이 좀 함축이 덜 되어 있는 그런 저퓨린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음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퓨린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이런 육류, 기본적으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육류에 좀 많이 들어있고 특히 이제 간이나 내장 같은 이런 곳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네. 청어나 고등어, 정어리, 꽁치 등의 등푸른 생선 쪽도 마찬가지로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네. 새우, 바닷가재 이런 갑각류 역시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좋은 음식으로 이런 음식들은 사실 배출도 조금 도와주거든요. 쌀이나 보리, 메밀 같은 이런 곡류가 배출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네. 감자, 고구마,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 계란, 야채, 그리고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과일로는 이제 체리나 이런 베리류, 크랜베리, 뭐 블루베리 같은 것이 도움이 되고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아까 고기나 이런 생선 종류도 안 좋지만 이제 콩이나 두부의 단백질은 또 괜찮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통풍 환자분들께서 좀 드시면 안 좋은 것들은 주로 육류류나 뭐 생선류는 웬만하시면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완전히 끊으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단백질을 먹더라도 퓨린이나 이제 요산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줄이고 이제 네. 콩이나 이제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셔주시면서 또 배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곡류라든지 해조류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체리나 크랜베리, 블루베리 같은 이런 식을 많이 드셔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뭐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기보단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통풍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도 있나요? 네,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일 말씀드린 콩팥 속에 이제 요산염이 침착돼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간질성 신염이라고 해서 요로 결석이나 그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근경색 등도 나타날 수 있으며 당뇨나 이제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생활습관은 이렇게 좀 개선하거나 뭐 이런 생활습관을 따라주시면 좋다 하는 것들은 어떨겠죠? 네. 일단 뭐 아까 음식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운동 쪽으로 약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네. 일단 통풍이 이 운동을 이제 급성기에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편이 좋은데 통풍이 잘 발생하는 발이나 무릎에 이제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은데요. 네. 특히 이제 수영이나 자전거, 요가 같이 앉아서 하고 격렬하지 않은 운동 등이 좋고 누워서 하는 운동 역시 좋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과음과 과식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적절한 운동 및 검진을 받으셔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항상 관리를 미리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통풍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의학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봉약침을 써서 사용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네. 거기 때문에 벌독 성분인 봉약제가 들어가서 벌독 성분에는 이제 항염증 작용이 강한 물질 자체도 들어있고 또 들어가면 몸에 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에 비상신호를 켜고 그 독을 이제 빼내려고 내 몸에 있는 면역물질이라든지 항염증 물질이 그 시술 부위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벌독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염증이라든지 노폐물들을 다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산 결정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 자체를 원활히 줄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봉약진 네. 치료로. 통풍은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뭐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젊은 분들도 요즘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통풍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통풍이 더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꼭 해주시면 좋다라는 한마디가 있으면 해주시죠. 특히 요새 젊은 분들은 그 음주가 매우 관련이 깊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기간이 20년이라고 했는데 음주를 당연히 음주를 뭐 매일 드신다든지 그리고 그 기름진 안주, 육류 안주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 더 급격하게 그 요산 수치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는 맥주가 특히 더 안 좋고 다른 알코올들도 다 안 좋고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음주를 금주까지는 힘들더라도 최대한 그 안주도 조절을 해 주시고 음주 그 시기도 조금 줄이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맥주 말고 다른 뭐 술들은 그래도 좀 나은가요, 확실히? 그래도 낫지는 않고 맥주가 특히 더 심할 뿐이고 다른 음주들도 역시 배출을 방해하고 퓨린이나 이제 요산을 쌓이게 하거든요. 음주 자체가 그 하루에 한 잔 정도가 항상 건강적으로는 좋다고 하잖아요. 맥주 한 잔이나 뭐 와인 네, 한 잔. 네, 뭐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네, 사실 음주를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먹기 힘들기 때문에 과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하시더라도 최대한 그 달아서 하시거나 그러지 않은 편이 좋고 또 평소에 운동 관리를 통해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더 그 요산 농도나 통풍이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통풍 환자분들 중에 정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빼곤 괜찮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그 이외의 과식들 모두 좀 끊어주셨으면 더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통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께서 통풍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뽕잎입니다. 뽕잎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뽕잎도 많이들 드시나요? 많이 생각보다 꽤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방 약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뽕나무는 이제 뿌리부터 잎, 그리고 나무에 이제 기생 가지뿐만이 아니라 뽕나무 잎을 먹고 사는 벌레 누에 그리고 열매인 오디까지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약으로 쓰는데요. 네. 뽕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에서는 이제 상엽이라고 해서 약재명으로 불리게 되고 또 이제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 뽕잎입니다. 네. 뽕잎에는 이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제거를 하고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 뱃살이 늘어나게 되는 중년기에는 뽕잎을 달여서 차로 마시게 되면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좋은데요. 네. 혈관의 노화를 늦추기 때문에 탄력을 잃고 늘어진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갱년기 증후군 앓고 계신 분들께 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호르몬 변화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편이 좋지만 평소 관리로 이렇게 뽕잎을 차로 끓여서 간간히 즐겨주시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만들어주어서 학생들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 뽕잎을 차로 달여 마시게 되면 뇌 활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뇌 노화를 막고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면서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사실 뽕잎보다는 오디가 더 뭔가 익숙한데 오디에도 뽕잎과 같은 뭐 아니면 유사한 효능이 있나요? 네, 오디 역시 그 같은 뿌리 뽕나무 자체의 이제 그 원료긴 한데 오히려 열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한의학적에서는 이제 신장이나 이런 것을 보한다 보시면 되고 잎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였던 통풍 환자분들께는 어떤? 오디 자체도 이제 베리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네, 또 요즘에 쌀쌀해져서 주변에 감기 환자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뽕잎차가 또 감기에 좋다면서요? 네. 건조한 폐에 또 진액을 보충해줘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뽕잎의 효능인데요.
가을철 건조해지는 폐를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호흡기 네.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뽕잎은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처럼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또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그 복용을 조금 피하시는 편이 좋고 네. 또 기침 치료에도 쓰이지만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찬바람으로 인해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주의사항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뽕잎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경기 FM 89.7, 부산경남 104.9, 대구경북 98.3, 광주전남 107.9, 전북충남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본인인데요.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9. 네. 몸무게는 65. 네. 아, 64. 그리고 나이는 만 66세예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원석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땀이 원래 옛날에는 안 났었는데요. 네. 이렇게 찜질방 가도 땀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땀이 안 났는데 작년부터 땀이 그냥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여름에는 막 머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나요. 머리부터 해서 네. 예, 그러니까 머리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눈도 이렇게 잘 못 뜨고 머리도 다 젖고 그럴 정도로 땀이 나요. 땀이 내려와서 눈을 못 뜨실 정도로 라고 하시네요. 네, 눈을 못 뜰 정도로 막 좀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그렇게 많이 나요. 네, 혹시 예전에 뭐 수술을 하셨거나 크게 앓았던 질환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어떤? 네. 그러니까 그 한 10년 전에 갑상선 암이 있어가지고 암을 싹 이렇게 수술했어요. 네. 그래서 갑상선도 제거하고 또 그 한 5년 후에 또 난소에 암은 아닌데 뭐 종양이 있어가지고 난소를 다 제거하자 그래서 난소도 다 제거했고요. 네, 확실히 그리고 네. 네. 다른 것도 또 있으신가요? 다른 거 이제 작년에 네. 작년 그러니까 한 3월인가 보네요. 작년 봄에 그 허리가 꼼짝도 못 해가지고 이제 척추센터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척추가 두 개가 무너져가지고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움직이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압박골절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어서 치료하고 난 뒤부터 그런 것 같은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어쨌든
예전에도 뭐 몸이 안 좋으신 부분이 많았지만 작년에 특히 이제 또 허리 쪽까지 좀안 좋은 게 오시면서 좀 많이 몸 전체적으로 땀도 작년부터 많이 나시고 하시네요. 머리에 난다고 하셨는데 전신에 다 머리에 특히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전신에도 다 나시나요? 아니면 좀 특정 부위가 더 그죠.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움직이면은 옷이 이렇게 다 아, 다 젖을 젖어가지고, 정도로. 가슴하고 등으로 다 젖지요. 네. 그럼 혹시 안 더울 때도 땀이 나시나요? 뭐 지금 같은 가을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가을이나 겨울에도 다른 그 온도 관계없이 혼자서 포근하면서 이제 막도 날 때도 덥지 않아도 그냥 땀이 나시나 네, 봐요. 혼자서 혼자서 그냥. 다른 분들은 땀이 안날 정도의 온도인데도, 네, 어머님께서는 땀이 좀 많이 나시고, 혼자서 막 더워가지고 막 땀이 나요. 네, 혹시 얼굴에 열 오르고 이런 증상은 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더울 때는 막 이제 고를 안 만져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 화끈화끈한, 포근해가지고 무슨 아, 그런 더울 느낌이 때가 좀 있는 것처럼 있으시지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말 그대로 지금 약간 그 갱년기 증상과 많이 유사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그 난소를 제거하신 것도 있고, 또 호르몬 계통으로 결국 안 좋은 게 있으셔서 갱년기 증상과 유사한 게 있고, 게다가 작년에 허리, 요거 쪽 골다공증도 당연히 여성분들이 노화가 올수록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잘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치료할 부분이 많기는 하는데, 일단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성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신경성이란 정신 그런 쪽이 아니라 척추신경, 자율신경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허리 안 좋은 것도 있으시고, 또땀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쪽을 조절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근데 체질적으로 무슨 검사,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한의원에서는 검사 안 하고 그 척추센터 그 병원에서요. 네. 그 검사를 이제 사진도 찍고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한세 발자국도 못 걷고 많이 아, 아프니까 네.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이한한달새 하여튼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막그왜 마취 통증 그 네. 신경 차단하는 주사를 한 네. 네번 정도를 연속으로 아, 맞았어요. 네. 그 뒤로는 이 다리도 서서 이렇게 걷기는 하는데 이안 앉아서 책상 다리 같은 거 앉지를 못하거든요. 아, 네. 이게 딱 아파가지고 다리가 옛날에 안 갔고 경직돼가지고 걷기는 걷는데 다리도 못 앉고 네. 그래서 그 척추센터에서는 뭐 달리 큰 치료가 이제 그 주사 그런 것만 이렇게 네. 많이 맞고 한세달 정도 허리에다 기부스 통기부스하고 그거 저기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거동하고 움직이고 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땀이 네. 제가 병원에는 안 가봤는데 그냥 여름 되면 이제 특히 더하니까 네. 길에 나가서 이렇게 걷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 막 뚝뚝뚝뚝 막 떨어지니까 네. 얼굴에서 그 정도로 땀이 나서 이걸 뭐 검사하고 이것도 치료해야 되는 건가 하고 궁금해서요. 네, 일단 치료라는 것은 이제 어머님께서 불편하시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갱년기의 증상과 유사하게 호르몬 쪽인 문제도 있고 또 척추 관련을 해서 허리 관련을 해서 또 신경성 치료를 받으신 것도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 같은 데 가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체질 검사 같은 걸 받아보셔서 내 체질에 맞는 음식 이런 게 있고 자꾸 이제 특히 열이 물론 전체적으로 땀이 다 많이 나시지만 머리 쪽에만 특히 더 많이 난다는 것은 열이 자꾸 얼굴이나 머리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것을 좀 가라앉히는 쪽으로 좀 들어가면 좋고 물론 체질별로 조금 다르지만 이게 이제 위장의 열로 한의학적으로는 위장의 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위장의 열이 쌓이면 이 열이 자꾸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장에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장 쪽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리를 위장의 열을 꺼주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보리요? 네, 그래서 보리밥 이런 것도 좋지만 물 대신 이제 보리차를 항상 그 드시는 편이 편하게 요 위장 쪽 열을 꺼주는 것으로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지금 허리 쪽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봐야 해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그 허리 그 움직이는데 통증이 있으시면 안 되고 그 통증이 없으시다면은 추나 치료를 통해서 약간의 교정이나 이런 게좀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물론 압박 골절이기 때문에 다른 강력한 치료는 못 받지만 골반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교정 치료가 들어가는 편이 좋고 또 이제 그 신경성
약으로 인한 그 증상하고 호르몬으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또 봉약침 같은 약침 계열도 조금 괜찮거든요. 신경을 통해서 치유 물질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이 좀 있으신 편인 것도 같은데, 그러면은 예, 추나 통증은 대신에, 항상 허리가 아, 있어요. 그 확실히 근데 골다공증 성이라고 했으면은 강력한 추나 치료는 힘들고 요새는 이제 근막 이완 기법이라고 해서 근막 이완.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 치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 강력하게 교정을 하는 것은 힘들고 그런 근막 쪽으로 근육 쪽으로 이제 추나 치료를 들어가시는 편도 괜찮거든요. 다만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압박골조 이런 것 있으신 분들은 그 강력한 추나는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전문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잘 하시고 추나를 받으실 수 있으면 그런 부드러운 쪽으로 아마 받으실 거고 아니면 그 통증 정도를 보고 힘들다 하시면은 다른 약침 치료나 침 치료, 부항 치료 이런 쪽으로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450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40대 여성인데요. 오래전부터 두통으로 고생을 해서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두통약은 잘 듣질 않아서 신경외과에서 신경 안정제 들어간 두통약을 먹고 있습니다. 두통이 심한 때는 정말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앓기만 하는데요.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경외과에서 처방받는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경추성으로 인해서 목이나 이런 목과 이제 머리 부분의 근육이 많이 뭉치고 그 신경을 압박을 해서 편두통이나 이런 전축두통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소화기성으로도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약간 마른 체형이거나 평소에 소화도 잘안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소화가 안 되다 보면 몸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피 근육들도 같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두통이 오고 또 소화기관 자체도 이제 자율신경이 이제 뇌하고 연관이 있어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가까운 한의원을 가 보셔서 그 이게 경추성인지 소화성인지 그리고 이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추 같은 경우에는 추나 치료라든지 아니면 침치료, 약침치료 등으로 그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생각보다 호전이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소화기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 체질이 항상 중요해요. 원래부터 소화기가 약한 체질인지 아니면 너무 왕성해서 왕성하기 때문에 많이 써서 다친 체질인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체질 시기,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드시고 또 평소에 배 쪽이 많이 찬 분들은 배 쪽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내장 쪽을 같이 바라보면서 치료를 하시는 편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지만, 이 경추나 소화기관의 문제로 정말 알아놓을 정도의 두통이 올 수가 있나요? 예, 그렇죠. 물론 당연히 두통 같은 경우에는 그뇌 자체 그 뇌나 이제 머리 쪽 자체에 이제 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뭐그 병원에서 검사상은 이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범위를 조금 확장시켜서 목이나 아니면 또 한의학적으로는 소화기하고도 연관이 많거든요. 왜냐면 체하면은 머리가 아프거나 띵한 분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소화기가 안 되면 간략한 예지만 그 혈액이 그 위장 쪽으로 당연히 소화가 안 되니까 모이게 돼요. 그럼 당연히 순간적으로 머리 쪽에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지럽고 핑 돌고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소화기가 항상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더 자꾸 기운이 자꾸 아래로만 처지기 때문에 머리 쪽에 기운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염두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뭐 원래부터 좀 몸이 약하신 분이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체질적으로 접근을 하는 편이 중요하거든요. 원래 약하신 편인지 아니면 뭐 체력이 좋으신 분들도 체력이 좋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자꾸 많이 써서 아픈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판별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특정 부분이 뭔가 지릿하는 게더안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물론 근데 사실 아픈 것 자체가 다안 좋기는 하고, 그렇죠. 그 기질 질환에 따라서 그게 나뉘긴 때문에, 당연히 뇌 자체에 이제 질환이 있는 부분이 제일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 그 이외에도 그
한의학적으로 이제 경락으로 조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 앞머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 경락으로 해서 그쪽으로 보는 쪽이 있고, 또 옆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경이라고 해서 담쪽으로, 뭐 그렇다고 담낭 자체에 그 질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락적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